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이 모르는 순위 박순위를 안내해드리는 시간에 섹시한 남자 연예인 3576위 양선일입니다. 여러분, 연인들한테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? 여러분들은 연인에게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말을 하십니까?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. 연인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하는 말 베스트 3, 3위입니다. 고마워, 잘 쓸게. 2위입니다. 아, 현금으로 주지. 1위입니다. 아, 이게 얼마짜리지. 안타깝게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연인에게 선물 받았을 때 하는 말 456위. 자기야, 생일 축하해. 선물. 와, 이게 뭐야? 와, 이거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명품 지갑이잖아. 설아야, 이제 헤어지자. 아, 드디어 받았네. 658위. 자기야, 생일 축하해. 선물. 와, 고마워. 이야. 자기야, 응? 자기도 다음 주 생일이지? 응. 자, 내가 준비한 선물. 819위. 자기가 내 생일 때 비싼 거 해줬잖아. 아. 그래서 나도 준비했어. 내 마음이야. 너 양아치냐? 995위. 자기 생일이잖아. 응. 내가 선물 준비했어. 어, 진짜? 잠깐만. 자, 웃자. 자, 잘 때 아꾸자. 어, 고마워. 아, 집도 원룸인데 그지 같은 거 주네. 순이 박순이,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여러분, 누나가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합니까?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. 누나가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베스트 3, 3위입니다. 누나 잘 부탁드려요. 2위입니다. 왜 만나요? 1위입니다. 예예. 관심이 없습니다. 안타깝게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누나가 집에 남자친구 데려왔을 때 하는 말 61위. 자기야, 여기가 우리 집이야. 오, 꺼져. 223위. 아, 여긴 내 동생이야. 아, 반가워요. 아, 근데 동생인데 둘이 하나도 안 닮았네. 옛날 사진 보면 똑같아요. 어? 네. 아유. 345위. 여기 내 남자친구야. 반가워요. 네. 어? 이 형도 오늘 자고 가? 아유. 아. 527위. 여긴 내 남자친구야. 담배 하나 들어 가시죠. 아유. 986위. 인사해. 여기 내 동생이야. 안녕하세요. 오, 이번에 한국 사람이네. 아유. 지금까지 순이 박순이 양선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